그냥 이렇게 한다고 뭐 도탈해서 겉만 보고 확 잘라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하는 거지. 촛불농원 김문기 선생님 찾아뵀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몰랐었는데 2020년도 과일산업대전 우수상 받으셨다면서요? 예. 아 그런 고수인지 모르고 제가 그냥 지나쳤었는데 선생님 전지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찾아뵀거든요. 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전지 기법은 이제 농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. 내가 대출을 어떻게 이제 그 봄에 순 나올 때 유인해서 어떻게 받겠느냐. 그리고 대추는 기존 나무에서 대추 순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따는 이 기법이 있습니다. 그 기법은 이제 요런 것만 요런 그 순만 요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서 기존에 이제 순이 나서 대추를 달게 하는 기법이 있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해마다 요렇게 잘라 나갔습니다. 해마다 요거는 그해 이 나무가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서 과일이 달려요. 대추가 3차 전지라 하고 핵과일 빼는 그 전지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해마다 이 전지 기법으로 써요. 왜냐하면 대추는 그해 빠져나온 대추, 이 나무 핵까지 달린 게 상당히 품질이 좋아요.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흠이 제가 이제 딴 데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걸 권하진 않는 이유는 요 3차 요거 나올 때 그때가 장마가 깨요. 그러면 그 순간에 착발을 못 시키면 이게 까딱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. 저는 그래도 지금 몇 년째 저 이 전지 방법을 고수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. 네네.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 하는 방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해마다 그래도 이게 좋은 품질을 많이 얻었어요. 그대로 해보겠습니다. 네. 자세히 보면 이 전지를 할 때 여기도 눈이고 여기도 눈이고 뭐 사방 나오잖아요. 네. 이 나무는 눈에서 나오면 바로 이게 스는 승열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눕혀놔야 되는데 그래야 햇빛 통통 이렇게 널널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하고 얘하고가 서로 그 햇빛도 가리고 네. 안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눈을 보면 항상 밑에 눈을 보고 잘라야 됩니다. 어... 눈이 위에 있는 걸 하면 바로 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 눈을 보면 얘가 밑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렇게 위로 뻗어지거든요. 햇빛을 따라서.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눈보다는 밑에 눈을 자르고 또 여기도 보면 요 눈이 있잖아요. 네. 여기도 있고 네. 요게 요쪽으로 눈이 있어서 여기로 나온다 치면 얘는 그러면 요게 눈이 지금 요쪽을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피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끝에 눈이 있어요. 이렇게 방향을 달라주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눈이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위로 올라오고 또 여기도 그냥 가지가 사방 다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보고 하시네요. 예예예. 예, 예. 보통 주진을 몇 개나 남겨야 돼요? 저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많아봐야 11개 그래야 실하고 좋더라고요. 결국은 이 기둥만 쓰고 이 지지대만 쓰려고 하고요. 네. 여기서 새로 빼가지고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. 작년에 여기서 잘랐는데 조금 거리를 더 둔 겁니다.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통로가 복잡하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또 받고 여기서 잘라내면 또 이렇게 밑으로 받고. 대신에 위에는 사실은 좀 더 들어가야 돼요. 위에가 세력이 좋아서 네. 그래 해도 거의 비슷하게 돼요. 항상 나무는 이 대추나무 위에가 세력이 좋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밑에가 길게 나와야 햇빛도 잘 받고 요는 한 요 정도, 얘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. 삼각형으로 만드시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이 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네네네.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여기는 통로가 걸려서 일부러 요건 조금 덜 나간 거예요. 그럼 이제 요렇게 빼는 거고요. 요 밑에는 길게, 위에는 짧게. 요도 짧게.
이렇게 짧아도 이게 눈이 몇 개 없어서 그런가 잘 나오더라고요. 엄청 많이 잘라내시는구나. 제 스타일이 해마다 그랬습니다. 전지 해석을 보면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 공법이 그래요. 그리고 여기도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 끝난 거예요. 이렇게 강전하시면은 뭐가 장점이 돼요? 이제 저는 대추가 네. 여기서는 안 달리게 합니다. 아... 일부러 대추가 달리려고 그러면 털어내요. 못 달리게. 네.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서 달리면 복잡하기만 하고 통풍도 안 되고 영양이 뺏기기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해까지 빠져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보면은 볼품은 없는데 이제 이게 쭉 올라가고 뭐 뻗고 나서 하면은 상당히 많이 좋은 품질을 대추를 달릴 수 있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면은 이게 3차 착과라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착화되는데 네. 그 시기에 착화를 못하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. 그 애는. 그러면 착과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. 아, 그거는 이제 물 줄 때 물 주는 시기나 또 이제 뭐 영양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다가 하는 건데 저도 해마다 지금도 공부해가면서 합니다. 아. 네. 그리고 이게 피를 보니까 박피 한번 하신 건가요? 겨울마다 하시나요? 대추나무 요 무슨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껍질이 이렇게 좀 매끈하지 않으면 네. 여기서 기생하는 충들이 많아요. 깍지벌레 같은 거. 등해라든가. 네.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고아포스 사용하시는 거죠? 고아포스로다가 네. 삐낍니다. 그리고 선생님 여기 이 퇴비 뭐 하신 거예요? 아, 퇴비는 제가 소똥하고 네. 작동하고 네. 해마다 한 3년 쓸 거를 미리 이제 했는데 올해는 좀 누가 저 닭똥의 한 거를 좀 써보라 그래가지고 왜 좀 테이블 살짝 뿌려봤습니다. 근본적으로는 닭똥하고 소똥하고 톱밥하고 이거 갖다가 제가 발효를 시켜요. 미리 한 3년 전 거를 발효시켜가지고 해마다. 이게 테이비가 이렇게 많이 층이 돼야 이렇게 잘라도 얘네들이 이 베이스가 맞춰지지 그냥 이렇게 한다고 뭐 좋다 그래서 겉만 보고 확 잘라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하는 거지 네. 이게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. 이 대추도 이렇게 열매 같은 거 이렇게 착화되면 속과 주나요? 너무 많아서 못 속아줘요. 달리게 할 때 네. 어떤 해는 워낙 그 조건이 좋아서 많이 달리다가 있고 네. 어떤 해는 좀 적게 달려서 안 좋은 해도 있는데 어쨌든 키우는 과정에서 적당히 달리게끔 하는 게 저 기술인데 그게 그 마음대로 되도록 뜻하던 대로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. 이게 대추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? 순 나올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빼는 쪽만 해놓고 나머지는 내비두면 다 여기서 나오는 그 도장지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속아줘야 되죠. 우리도. 작년에 여기를 잘랐으면 여기서 나오는 요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속아줘야 되겠죠. 또 그 어느 정도 이제 나고 내비두면 다 이게 바로 우르 서가지고 그래서 이쪽 나무를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. 네. 너무 복잡하면 또 잘라내고 이렇게 벌어지는 작업을 해요. 이 작업이 또 우리 이 작업이 만만치는 않아요. 여기 플라스틱 껍질을 깨봐가지고 지금 빼놨지만 슬리브를 이렇게 네. 해놓은 거예요. 네, 대추가 수형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게 아마 큰 관건이죠. 아. 왜냐면 얘네들이 대추가 달리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복잡해지면 대추가 이게 그늘지 그러면 또 착화가 안 돼요. 그래서 통풍하고 햇빛 잘 보라고 이렇게 벌려놓는 게 관건이에요. 그럼 그때 그 작업하실 때 한번 다시 찾아뵙고 예, 예. 인터뷰 한번 해야 되겠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